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아, 나 대장간이 왜 이렇게 좋지? 이즈리얼도 나왔네. 질리언도 나왔다. 아, 이거 뭐하죠? 징수총 초반에 먹으면은 굉장히 그거 한데. 다음 턴에 레벨업 치고 레벨업. 일단은 저 다음 턴에 레벨업 칠게요. 그러면은 혁신가도 받아야겠다. 아, 이즈리얼 붙었어요. 이거 레벨업 붙어쳐. 근데 신지드 팔까 그냥? 이거 이성 차이 굉장히 큰데. 야! 팔아! 어차피 오혁신가 세라핀 나오지도 않아. 이거 다시 찾으면 돼. 아, 이즈리얼 갈라줄 용까지 하나 더? 벨트 먹어. 이러면은 3 고물상까지 받고 모렐로 그거까지. 징수총을 누구로 줄까? 징크스 징수총이나 혁신 제이스 징수총은 안 해봤거든요? 둘 중에 하나 가보자. 제이스나 징크스 중에 징수총 한번 가보자. 그러게요. 징수라 올해 미시번이 되네요. 이렐리아는요, 이미 그 삼성 이렐리아에 징수총을 준 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이미 끝을 봤어요, 이렐리아로 할 수 있는. 신지드 나왔네. 이거 진지하게 그냥 신지드 하나나 더 올려가지고 이거 혁신가 이거나 하나 강화합시다. 어? 아, 이게 세라핀으로 나왔다면. 다음 그거는 징크스라서 한참 걸리는데. 세라핀 노려봐 한번. 아, 마법소사. 아, 아니 3-3에 50원 들고 7레벨 됐어요 저. 이것이 연승 징수총? 장갑 먹게. 장갑 먹혔네. 밤끝 가도 돼. 이러면 그냥 징크스 가도 되는데. 밤끝 가면은 이거는 징크스를 가라는 뜻이 아닌가? 난동꾼. 나는 징크스로 갈랜다. 왜냐면은 고물상이 더 땡겨요. 이깁니다. 부익부 굉장히 좋은 증강체지. 나는 그냥 부익부가 있어. 얘가 부익부만큼 벌어오거든, 이자를. 그냥 난 부익부가 있어요. 그냥 살아 숨쉬는 부익부가 있어 나는. 일단 1원 먹었거든요? 여기서 1원 더 먹으면 부익부랑 동일. 오케이, 부익부랑 동일해. 지금 70원 이자 받거든요? 80원 이자 안 주나? 80원 이자 받거든요? 감사합니다. 80원 이자. 레벨업이 돼버렸는걸? 레벨업 치고 이거 하나 올리고 브랩 가자 그냥. 어? 여기 혁신가 겹쳤다. 오혁신가네 여기. 불연변이 뭐더라? 피읍이구나. 어, 여기 진듯 아닌가? 에코 한 번만 모렐 엿다가 이긴 듯? 이겼네? 오케이. 아니 이걸 이기네? 사실상 거의 부익부 받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솔라리 끌어와주고. 에코의 지팡이 어떠냐고요? 근데 이미 모렐로 있어가지고 지팡이 템 딱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에코한테. 이미 모렐로가 완품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센걸? 아, 이게 게임이지. 아, 여기서 한 번만 레벨업까지만 보고 그냥 9렙 쳐면 될 것 같은데? 주문칼날의 비전 마법사? 여기 몇 비전이야 지금? 4비전? 아, 육료들이구나. 육료들을 받고 있네? 오, 직스 끌어온 거 오히려 너무 아픈데? 아, 직스 삼성 너무 아픈데? 이거 잠깐만 나 살려줘. 이즈리얼 살려줘. 너네가 좀 버텨줘. 어, 붙지 마라. 붙지 마. 오케이, 태블망 안 붙었고. 백스 스킬 쓰지 마! 아!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 아, 징수총 진짜 미쳤다. 장갑, 라위 하나 먹을까?
일단은 템을 주지는 말자. 아니 돈이 너무 많은걸? 이것이 징수총인가? 그렇지. 아 이게 레벨업이 안 뜨네. 아 이런 이게 이거 나 수은이나 땡길까? 나 어차피 딜템 다 만들어 놔가지고. 나 이거 사원 아낄 거야. 나 5코 삼성 볼 거야. 그냥 연승 깰람 깨라. 진짜 깰 것 같은데 저기 만나면? 여기 좀 센데? 시비르 끌어와. 아 루시안 끌어오네. 여기는 진 듯. 진지하게 여기는 진 듯. 여기는 좀 세네요.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제 저거 징크스나 제이스 삼성을 보고 싶거든요. 삼성 맡겨놨냐고요? 예 맡겨놨어요. 삼성 맡겨놨는데요 제가? 니코가 있어서 5코 삼성 한번 봐볼까 하는 거라서 지금. 이거 저거 한번 구인수 가르고 싶은데 직스가 없네? 아 일단은 좀 보자. 잠깐만 템 좀 보자 다시. 아 그냥 어? 비참하게 죽어버리는데 아리가? 아니 저거 뭐야 징크스? 아 이렐리아 그만 나와. 너 삼성 띄워야 될 것 같잖아 이러면. 그만해. 나 오코 삼성 볼 거야. 아 미치겠네. 아니 그리고 나 고물상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아 이거 참 그 안 뜨네 잘. 오코가 잘 안 뜨네요. 아 그래요 곡궁 하나 줍시다. 아 구인수 괜찮아? 무대 먹어서 이렐리아를 템 줄래 그냥 차라리. 직스만 나오면 구인수는 뺄 수 있고 이거를 무대를 얘한테 줘버리고 합쳐버릴까 그냥? 너 해라. 요렇게 가고 그러면은. 혁신가가 그냥 탱커가 있어서 좋아요. 시비르 죽었죠? 와 징수총 들어가시고요. 와 오크 삼성은 안 뜨겠네요 딱 보니까. 에이 택도 없다. 그러니까 탐켄치 되게 잘 나오네. 근데 또 몰라 이게 상점은 5개가 있잖아요. 아 갑자기 미친 척하고 징크스가 5마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 이거 니코 하나 박으면 바로 삼성인걸? 와 들어가시고요. 야 이거 징크스 징수총 왜 좋은지 알았다. 얘 이거 스킬 바뀌어가지고 하나만 때리는 게 아니고 한 대 때릴 때마다 이거 어? 무작위 유닛 때리잖아. 이거 징수총 개잘 터트리는데? 이렐리아 라위 주자. 나 오크 삼성 보고 싶은걸 그래도. 붙을 거 다 붙었는데. 그러게 워윅템 왜 이래 이거. 시너지템만 3개 있잖아. 징수총 그렇지. 징크스 그렇지. 징크스 돈 뽑아와. 너 5코 삼성을 할 돈을 네가 먹어 벌어와라. 오케이. 아니 징크스가 나오지를 않는걸요? 아이 늦었어 이미. 징크스 끝. 징크스 택도 없다. 5코 삼성은 뭐 5코 삼성이야. 택도 없네. 자 누가 봐도 징크스 징수총 덱. 이거는 약간 이제 보험. 이거 약간 이제 비상식량. 뭔가 위험할 때 보험용. 보험용 하나 든든하게 이제 들어놨죠. 예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징수총 그렇지 그렇지.
와, 너가 징크스를 쓰는구나. 너는 아주 잔인하게 죽어야겠다. 너는 너가 징크스를 썼구나. 아, 나갔어요. 아유, 아주 잔인하게 가버렸네. 아, 알아봤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갔네요. 네, 너는 어? 그랬으면 안 됐어. 징크스 징수총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